이글스톤 웍스는 윌리엄 이글스톤 3세라는 그 스타급 엔지니어가 설립한 회사고요. 199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중간에 히스토리 같은 게 없었어요. 전혀 없이 그냥 어느 날 툭 생긴 회사에 툭 생긴 첫 번째 제품이 안드라였고,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오디오 매거진인 스트로파일지에 맡겼는데 리뷰가 첫 번째 리뷰가 나오자마자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한 표현으로 혜성 같은 스피커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스피커가 그렇게 신비스럽게 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진짜 너무 한번 들어보고 싶고, 이 스피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의 스피커를 다른 회사 스피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윌리엄 이글스톤이라는 아버지가 유명한 작곡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난 형상화한 그런 스피커를 만들어 보자고 만든 게 바로 안드라였던 거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미국의 매거진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와 호평을 받으면서 이렇게 큰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짐 톰슨이라는 수석 디자이너가 회사를 이끌면서 다양한 그 기종의 상위 모델이나 하급기들, 신제품들 이렇게 개발하고 런칭하면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드라라는 스피커는 이글스톤 웍스의 어떤 모체이자 모든 제품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안드라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드라는 이글스톤 웍스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형 때부터 디테일한 디자인은 약간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형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3A 방식으로 3A 4 스피커, 그리고 위는 얇게 슬림하게 올라가고 아래쪽 우퍼가 있는 바디는 아이소바리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좀 크게 만들었는데, 보통은 이런 구조에서는 어쿠스틱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디를 두 개로 띄는데 이 집은 그냥 이어놨어요. 그런 독특한 포맷을 하고 있었다는 게 안드라의 굉장히 눈에 띄는 어떤 새로운 아주 신선한 그런 구조였고요. 처음 발표된 이후부터 그 스테레오파일을 비롯한 해외 유명 유수의 매체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열화 같은 그 지지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든 남의 집에서 듣든 굉장히 듣는 게 유행이었고, 저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인터넷상에 소문이 날 정도. 강남에 어디 아파트에 사시는 누구누구 어떠어떠한 회원님이 그분 무슨 직장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까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글스톤 스피커를 쓴다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는. 사진만 보더라도 우와 고급 스피커다, 우와 이야 저 스피커에서는 도대체 어떤 음질이 날까 하면서 막 신비감을 갖던 그런 때였거든요. 오리지널 안드라는 97년에 발표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드라 2는 2002년에 나왔고요, 안드라 3는 2009년, 그리고 안드라 3SE는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리뉴얼을 거쳐서 상당히 개량이 많이 된 모델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실크돔 트위터랑 금속돔 트위터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소타 트위터가 왜 뛰어난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요, 먼저 금속돔 트위터는 금속 방막을 이렇게 돔 형태로 얇게 만들어서 형성한 트위터고요, 실크돔 트위터는 금속 재질이 아닌 비금속 재질로 만든 트위터입니다. 금속 트위터가 유리한 부분은 가장 그 열발산에 타고나서 그래요. 다른 천이나 이런 걸 써봤더니 오래되니까 조금 늘어나서 어떤 트위터 품질에 조금씩 왜곡이 생기기 시작한다거나 열발산에 불리하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금속을 쓰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주파수 대역 특성에서 특정 대역이 이렇게 툭 튀어 오르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귀를 찌르는 듯한 자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금관악기 표현에는 금속형 금속돔 트위터가 유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리의 질감적인 측면, 소리의 고급스러운 측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실크돔 트위터가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음악적인 느낌, 소리의 깊이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금속 트위터보다는 실크돔 트위터가 낫다.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실크돔 중에서 갑 오브 갑, 최상위권에 있는 최상위 성능을 보여준다는 이 에소타 트위터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고음역대나 중음역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리의 에너지, 그리고 뭐 소리의 정보량, 소리의 고급스러운 질감,
소리의 풍부한 입자감 이런 것들은 에스타 트위터가 그냥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압도적인 최고예요. 그 차이가 느끼기에 따라서는 경험이 아직 많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대단히 뭐 압도적인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경험을 하면 하실수록 이 에스타 트위터의 소리의 입자감이나 질감, 정보량에 충만된 느낌, 깊이감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이 에스타 트위터와 비슷한 유닛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타 트위터가 어디에 들어가기만 스피커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리의 질감 자체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서로 앞다퉈서 쓸 정도로 그게 굉장히 뛰어난 물성과 음악성을 같이 고루 겸비했던 그런 트위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법이라든지 이런 유닛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다 드리려면 길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스피커는 굉장히 독특한 스피커예요. 폴리프로필 렌즈였던 미드레인지 그 재질을 전부 카본으로 바꿨는데 카본 재질 상당히 최고급형 스피커에 동원되는 재질입니다.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강성이 튼튼한 그런 스피커 이런 드라이버 유닛에 쓰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뛰어난 건 이거죠. 어느 구경에서나 똑같은 그 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역시 금속이 아니면서도 열발산이나 그 원래 음에는 없는 공진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플라스틱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건 뛰어나거든요. 종이 재질을 스피커 드라이버 유닛으로 쓴 제품 대비 훨씬 더 그 음의 소위 말하는 그 때깔이 고급스럽고 훨씬 더 강이나 정확하고 강인하게 잘 표현이 됩니다. 두 발을 썼기 때문에 중역대 밀도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안드라 3SE를 리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중역 그 밀도감, 충실도 하나만큼은 정말 탑 오브 탑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역이 굉장히 좋아요. 중역의 에너지감이라든지 중역의 존재감이라든지 중역의 실체감이라든지 중역대에서 가지고 있는 소리의 정보량과 에너지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12인치 저형 유닛은 다이네 유닛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유닛은 하나뿐이지만 이 제품 내부, 캐비닛, 인클로저 내부에 아이소베릭형으로 하나의 유닛이 더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유닛은 스피커 앰프로부터 이렇게 드라이빙이 되는, 구동이 되는 유닛이고요. 인클로저 내부에 이렇게 드라이빙 되지 않는 유닛이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근데 저역 드라이빙에 따라서 이 아이소베릭형 숨어있는 이 유닛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역 주파수 응답 특성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사의 10인치 더블급이나 그 이상 정도의 중저음의 바디감이라든지 중량감이 어렵지 않게 나와죠. 근데 그 느낌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렇게 좀 중후하면서도 진득하면서도 중량감 있게 뭔가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쫙 밀려가지고 내 몸을 이렇게 쫙 이렇게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10인치 더블 이상부터 해서나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아니면 12인치 이상부터.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인치, 12인치 우퍼 유닛이 뒤에 하나 더 숨겨져 있다 보니까 앰프로 가해지는 에너지에 비해서 안에서 응축이 되어서 저음의 중량감은 더 쉽게 더 잘 나와져요. 양감은 적대 중량감이나 단단한 느낌이나 진한 느낌은 더 좋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안드라가 원래 어려운 스피커죠. 그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오리지널 안드라 제품은 약간 좀 앰프 밥을 먹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그냥도 어려운데 아이소바릭으로 우퍼가 10인치가 두 개 들어있는 이 두 개를 구동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데 공칭 임피던스가 8옴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피던스가 특정 주파수에서 4옴대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안드라 97년 버전은 제일 어려웠어요. 오리지널 기는 드라이브를 잘못하면 소리가 굉장히 그 아이소바릭을 드라이브를 잘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저음이 아예 안 나오거나 공진이 벙벙되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개량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 옆에 있는 안드라 3SE의 경우에는 최저 임피던스가 5.6옴까지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앰프를 상당히 훨씬 이전 모델보다 덜 가린다고 하고요. 원래는 좀 공진이 좀 제어가 어려운 그런 스피커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 버전 2에서 10년이 걸려서 이렇게 저 개발을 하고
그로부터 또 다시 한 4년 후에 만든 이 버전은 많은 부분을 공진 제어에 투입을 한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장하는 앰프는 기왕이면 모노블럭 파워앰프 쓰면은 좋겠죠. 모노블럭이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모노블록으로 한 지금을 기준으로 한 4-500W 정도급 이런 앰프를 쓰면 가장 지금 이 버전 3의 SE 버전을 드라이브하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스테레오 타입의 파워앰프 중에서는 이 스피커를 완벽하게 구동화하려면은 정말 진짜 고중량급의 파워앰프가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그냥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모노블록인데 가성비가 좋은 파워앰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노블록 파워앰프를 물리면 좀 더 안정적으로 대역대가 낮은 대역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저음도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나와주면서 구동이 잘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모노블록 파워앰프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매칭을 해보기로 그래도 제 개인적인 취향대로라면은 시모듀의 860A V2 같은 파워앰프로 저는 뭐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 이상급을 쓰시는 게 더 좋기는 하죠. 목표를 그 이상으로 잡는 게 좋기는 하죠. 영롱하면서도 입자감이 부드러워. 그러면서 소리가 살살 녹는 듯한 느낌. 동급 대비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중역대의 충실도?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그 아이소베릭형 12인치 우퍼가 정말 큰 한 방 빵! 한번 울릴 수 있는, 크게 울릴 수 있는 그런 넘치는 파워를 이렇게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가장 돋보이는 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사에서 어떤 주력 기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3-3천만 원대입니다. 근데 안드라 3의 이 어떤 경쟁력이다 차별화 점은 뭐냐면 그것도 굉장히 확실해요. 일단 모래 유닛을 쓴 스피커는 그 경쟁 제품 중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포맷으로 여전히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 가격대 다른 스피커들에는 없는 그런 독특한 그런 사운드와 포맷이 있습니다.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스펙터클, 압도적인 중량감, 다이나믹, 깊이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지게끔 재생이 돼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에스타 트위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중역대의 영롱함이라든지 고운 입자감이 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카본 미드레인지를 이렇게 큰 구경으로 쓴 제품들이 많지 않아요. 조금씩 뭐 다른 재질을 쓰거나 지금도 여전히 폴리프로필 이렇게 플라스틱 재를 쓰거나 아예 그냥 패브릭으로 쓰는 이 경쟁 모델들이 그렇습니다. 윌슨이 최근에 뭐 윌슨의 제품들도 이제 경쟁 모델이 되고 뭐 이쪽에 보면 매직코도 보이고 윌슨 오디오도 저 BMW도 보이고 그러는데, 미드레인지에 카본을 쓰는 그런 포맷으로 만든 스피커는 경쟁사에는 없어요. 미드레인지를 두 개를 쓴다는 의미는 미드레인지의 음색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라 3 SE의 사운드이자 이글스턴 웍스의 어떤 사운드 시그너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기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자면 사실상 뭐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탑재된 BMW 800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베를륨 트위터가 탑재된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라든지 뭐 대중적인 인기는 그쪽이 더 낫기는 낫죠. 그게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글스톤 웍스 안드라 3에서 뭐를 기대를 했고 그게 충족이 됐냐라고 하면은,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속 트위터가 탑재된 스피커의 버금가는 소리의 해상력이나 소리의 개방감이나 소리의 사실감이 나와주면서도 소리의 중역대의 그런 좀 진득한 질감, 풍부한 소리의 하모니컬이라든지 풍부한 소리의 정보량이라든지 소리의 뉘앙스, 초고음역대 밑에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즐기고자 하는 그런 음악의 정보들, 사람의 목소리, 중역대죠. 바이올린 소리, 첼로 소리 다 중역대죠. 피아노 소리 중역대이면서 저음역대까지 미끈하게 이어지죠. 기타 소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히려 그 중역대의 표현력은 오히려 이 에스타 트위터를 탑재를 하면서 모렐 미드레인지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는 이글스톤 옥스의 사운드가 훨씬 더 풍부한 정보량과 훨씬 더 진하고 압도적인 소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대역에 걸친 어마어마한 소리의 에너지의 표현 자체가 너무 품위가 있고 너무 원음처럼 원음에 가깝게 그 에너지가 품위 있게 깊이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다른 스피커들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이 스피커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렇게
한방이 있고 막 호방하다고 아메리칸 하이엔드 스타일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한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세할 때는 또 상당히 섬세하고 소리결이 질감 표현이나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주파수 대역 뭐 가릴 것 없이 올라운더로 두루두루 잘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크기를 생각보다 좀 덜 차지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그 정도 큰 규모의 재생음이 나온다. 사실 이것도 되게 좀 마법같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안드라 3SE가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스케일의 음을 내려면은 타 브랜드는 좀 더 막 키가 더 크거나 인클로저 체적이 좀 더 커서 훨씬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도 이 제품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런 게 있을까 하다가도 주거 환경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스피커나 이 오디오 산업이 발전한 그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둘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미국계는 미국계 스피커들이라 그러면 결국 넓은 공간에 쓰도록 만든, 아낌없이 만든 미국제 자동차처럼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든 연비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 자동차처럼 크기를 아주 호방하게 만든다는 게 미국 스피커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투입, 모든 물량의 투입 자체가 미국인들이 관여를 하면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역에 걸친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은 스피커의 무게부터 한번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해보세요. 요즘 미국 스피커들 뭐 대표적으로 뭐 매직코, YG 어쿠스틱, 걔네들은 아예 그냥 알루미늄으로, 금속으로 몸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지간한 스피커들은 다 100kg이 넘고 최고급 스피커는 뭐 200kg이 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만들어진 스피커들은 절대로 그런 경우가 없어요. 유럽에서 만들어진 스피커들 중에 50kg이 넘어가는 스피커가 별로 없습니다. 유럽 스피커들은 일단 공간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재질이 나무인 경우가 많다는 거, 그게 또 독특하게 또 유럽 스피커들이 또 미국 스피커하고 좀 구분이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일 때가 있는데,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제조사별로 뭐 유럽 스피커에도 큰 스피커들이 있고 미국 스피커에도 뭐 조금 작은 공간에 쓸 수 있게 만든 스피커가 있듯이 재질도 뭐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주류가 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스토리들을 보면 그렇게 목질을 쓰고 그리고 작은 공간에 쓸 수 있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국형 하이엔드 스피커는 그 모니터링 성격이 강화돼서 모니터링 성격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브랜드별로 약간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특징이 있는가 반면에, 스위스 제품 같은 경우 그 스위스의 청아한 자연, 깨끗하고 맑은 자연 있죠? 그런 자연을 본뜬 사운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런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오디오 강국이 너무 많아서 뭐 덴마크라든가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들별로 이렇게 뭐 소개를 하려면은 또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형 사운드 대비 아메리칸 하이엔드는 뭐 큰 한방이 있고 시원시원하고 호방하다. 분명히 이제 그런 스피커 대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메리칸 하이엔드가 섬세하지 못하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쉽게 뭐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들어보시면은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설명들 어떤 느낌인지 실제로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공식 소비자 가격은 제가 알기로 4천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성비가 되죠. 5천만 원 넘는 스피커들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브랜드의 중급기 정도를 구입할 수도 있는 가격이기도 해요. 유명 브랜드에. 그런 제품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제품 전대역을 규모감 있게 충실하게 잘 재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상당히 강점으로 느껴지고요. 약간 어떤 브랜드, 유명 브랜드의 중급기를 사면은 풀대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형 북셀프, 상당히 고급스럽고 질감 좋고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주파수 대역은 상당히 한정돼서 들을 수 있는 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스케일을 온전히
풀 대역으로 완성도 높게 재생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 제품에 대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브랜드가 이글스톤 웍스입니다. 브랜드 파워도 딸리지 않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그런 유닛 수가 많으면서 그런 플랫한 소리, 그 다음에 다이나믹과 어떤 그런 음악성, 그 다음에 아예 왜곡을 없애려고 아예 크로스오버까지 없앤 이런 미드레인지 두 개를 갖고 있는 스피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과연 있을지, 그건 머릿속에 잠깐 안 떠오르네요. 사실 다른 타사 메이저 브랜드들, 그 브랜드들이 대중적인 인기, 대중적인 마케팅, 대중적인 시장, 하이엔드 시장 내에서의 평판 관리를 좀 더 잘 해왔다라면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글스톤 웍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미국 지역에만 좀 머물러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은 좀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가격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글스톤 웍스는 그런 활동을 좀 더디했던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실크돔 트위터인데 에스타 트위터급의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이런 부품이 들어간 스피커가 과연 있는가? 10인치 우퍼 유닛을 아이소리 발립 방식으로 더블로 이렇게 제작한 경우가 있는가? 뭐 카본 유닛은 뭐 차치하더라도요. 그런 정도의 물량 투입이 들어가 있는 최고급 스피커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취미를 즐기는 마니아로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상품과 내가 즐길 수 있는 품질에 대한 뭐 지위라든지 신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레이드의 차이를 합리적인 비용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품하고 또 비교해서는 어떤지? 그 제품을 이 제품과 비교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링 위에 올렸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맞붙는다고 했을 때 그 유명 브랜드의 스피커는 저역이 이거만큼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누가 내가 더 잘하는지 음을 내보자라고 빵 냈을 때 이 안드라 3 SE가 내는 스피커 음량에 이 스피커가 이렇게 탁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패배를 안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브랜드, 유명 브랜드의 최상급기는 물론 완성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완성도를 보이는 제품 흔치 않고요. 브랜드를 대표했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라 3 SE 이 모델만으로도 이 가격대에서 충분한 완성도를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비운의 스피커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한동안 이 모델을 왜 잊고 있었나 아쉬운 마음이 컸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안드라 제품을 구입하려고 상당히 고민하다가 다른 브랜드를 이제 선택했다고 리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그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그 이정표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이엔드로 간다면은 그 가격대에서 단연코 주목받아 마땅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교한 에너지를 내는 스피커다. 에너지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묵직한 소리를 내는데 그게 정교합니다. 나는 타이트하고 아주 너를 스케일로 압도하지만 넌 그거면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 스피커들이 많은데 이 스피커는 굉장히 정교함을 기반으로 한 그런 베이스,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트위터 이거를 고루 잘 갖춘 스피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대중적인 것들과 다른 뭔가 카리스마, 일반적인 슬림한 스피커에서 나올 수 없는 사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서 다른 대형급 스피커들이 얼마든지 있기는 합니다만은 성향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성향 자체가 분명히 저는 제가 직접 작성한 리뷰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 정통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는 다르고 미국 정통 하이엔드 스피커를 집에 들여놓고 소장을 하는 순간 내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오디오의 영역이 엄청 넓어지고 깊어지고 앞으로 누려야 될 가능성이 무한해집니다. 이 이글스톤 안드라 3 SE가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가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드라 3 SE 설명드렸고요.
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전 오승영 편이었고요.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